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진정한 상남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슈퍼카를 타고 시가를 피는 게 상남자일까요? 상남자는 마초적인 행동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진짜 남자, 혹은 멋진 남성미가 넘치는 남자를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 남자다운 행동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다운 외모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키 161에 몸무게 30kg 후반대로 추정되는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왜소하고 마음이 좁은 드래곤 한 마리를 보며 그 누구도 그의 외모가 상남자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상남자가 되기 위해선 보디빌더처럼 엄청난 근육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남자의 걸맞은 성격뿐 아니라 내 가족과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줄 수 있는, 즉 용기 있는 마초적 행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피지컬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남성미가 넘치는 상남자의 면모를 가꿀 수 있을까요? 제 채널은 운동 정보 채널인 만큼 성격과 행동적인 요소보다는 피지컬적인 요소, 다시 말해 크리스 범스테드처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성미가 지나치게 넘치는 우람한 체구 때문에 슈퍼카를 타더라도 제대로 타고 다니지 못하는 씨범의 어깨운동 루틴과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범의 경우 약물을 사용하는 선수이며 현존하는 클래스 피직 선수들 중에서 가장 유전자가 타고난 선수로 꼽히기 때문에 우리가 씨범이 사용하는 루틴과 팁들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약물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씨범과 같은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몸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을 사용한 싱글한 레터레이즈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고중량 프레스 종목에 들어가기 이전에 측면 삼각근을 중심으로 최대한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삼각근이 일정 수준 이상 발달하게 되면 팔근육에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상남자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부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덤벨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다짜고짜 한쪽에 47kg씩 들고 웜업을 진행하더니 메인 세트부터는 무려 59kg짜리 덤벨로 실패 지점까지 털어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중량을 고중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씨범에게는 10회 이상 같은 자세와 템포로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량만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진행했을 때 8회 이상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원판을 사용한 숄더 프레스 머신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량 적응 세트 느낌으로 웜업을 한 세트 진행해준 뒤 메인 중량부터는 역시 10회 정도 간신히 반복할 수 있는 중량을 사용하여 탑 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후반부에는 드랍 세트를 사용하여 완전히 실패 점까지 탈탈 털어주며 해당 종목을 마무리해준다고 하네요. 네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스탠리 레터레이즈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측면 삼각근을 가볍게 털어준 뒤 케이블을 사용한 프론트 레이즈로 넘어가준다고 합니다. 씨범의 경우 어깨 운동을 진행할 때 전반적인 삼각근 전체를 털어주기는 하지만 날별로 집중 부위를 다르게 하며 어깨 운동을 진행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측면 레이즈의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종목은 팩대 릴드 플라이를 사용하여 가볍게 후면을 털어주며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이번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깨 운동하는 날 적절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14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8월 15일 화요일까지 마이프로틴에서 8.15 광복 특가 타임세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81.5% 할인과 함께 라니 815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무려 추가 47% 할인과 함께 해당 할인 코드를 사용해주신 모든 분들은 임팩트웨이 프로틴 250g을 추가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남자 같은 피지컬 완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맛있는 보충제미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인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